아 그렇다고 송가인 씨 얼굴이 크다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조금 뭐랄까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잠깐 타임. 아니 말씀을 왜 이렇게 포장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아 물론 송가인 씨가 그렇다는 거 아니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돼. 물론 아, 해야 돼.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대세죠. 그렇죠. 트로트가 대세인데 물론 선생님은 트로트 안 보시겠죠? 그래도 이분들은 알 거예요. 트로트 하면 생각나는 게 네. 임영웅 씨와 송가인 씨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분이 2020년도 이분 둘이서 루머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맞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임영웅 씨와 송가인 씨의 궁합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 줄게. 네. 궁합은 솔직히 인연의 궁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사람의 연인으로 루머가 퍼졌다는 얘기하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1도 없다 생각해요. 둘이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달라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송가인 씨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송가인 씨는 남자 사주 갖고 있어요. 네. 장군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주가 세요. 네. 그러면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송가인 씨하고는 조금 네. 대조적이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송가인 씨가 참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임영웅 씨는 참하고 네. 예쁘고 아니 송가인 씨가 안 예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네. 자그만하고 네. 아 그렇다고 송가인 씨가 얼굴이 크다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조금 뭐랄까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잠깐 타임. 아니 말씀을 왜 이렇게 포장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아 물론 송가인 씨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돼. 물론 송가인 해야 돼. 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오케이. 임영웅 씨는 네. 자그만 스타일이에요. 조금 어린 분이 네. 맞아요. 그래갖고 네. 서로 스타일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 네. 그게 싫다 이게 아니지만 여자 보는 눈, 남자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네. 둘이는 이루어질 수는 없어. 그냥 콜라보로 노래나 하시라고 그래. 콜라보로? 응, 노래나 하고 네. 방송에서 나와서 같이 뭐 이렇게 네. 떠들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연인 관계로서는 네. 내가 봤을 땐 송가인 씨는 아직 인연줄 없어요. 나중에 들어온다는 거네요. 네, 늦게 그쵸? 결혼하셔야 되니까 그쵸?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더 네. 돈 많이 버세요. 아... 돈 많이 버시고 네. 남자 생기면 여기도 올인하는 스타일. 무엇이든 올인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네. 송가인 씨도. 네. 그러니까 방송에 네. 조금 더 연연하셔갖고 네. 결혼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뭐 약간 서로 안 좋아한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 그러니까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는 좋지만은 네. 연인으로 서로 보기에는 임영웅 씨가 송가인 씨를요. 네. 안 봐요, 여자로. 여자로 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송가인 씨도 임영웅 씨를 남자로 본다고 하면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임영웅 씨는 어린 여자 좋아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임영웅 팬이세요? 아니요. 임영웅 씨도 아 내가 거짓말을 못해. 뭐 팬이 말고 아니 TV 나오니까 다 팬 될 수는 있지. 근데 싫지도 않고 네. 막 뛰어나게 막 이 사람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요.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 네.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 뭐 걔 관심이 별로 없는 걸 어떡해. 근데 그렇죠? 아 굳이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냥 이 사람 참하고 참 착하고 아주 인성 좋네. 네. 사람 참 진솔하고 괜찮네. 네. 이런 건 참 좋아. 네. 하지만 내가 그냥 TV 잘 보고 있어요. TV 잘 보고 있어요. 그냥 네. 저희 시어머니가 임영웅 씨 팬이에요. 근데 그런데 어쨌거나 임영웅 씨는 네. 바라보는 관점이 송가인하고는 좀 틀려요. 네. 송가인 씨는 약간 이런 말을 하긴 드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네. 억세야지만 이 길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주가 네. 좀 세요. 송가인 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좀 만약에 둘이가 합을 이루어서 만나서 만약에 같이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네. 답답할 것 같아. 아 서로 약간 조율이 안 될 거야. 이게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면 부딪힐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을 하니까 뭐 네.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임영웅 씨가 바라보는 여자의 상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신하고 옆에서 조금 케어해주면서 뒷바라지하면서 네. 임영웅 씨를 옆에서 좀 잘 다독일 수 있는 네. 왜냐면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바쁘게 다니잖아. 네. 서로 같이 많이 바쁘게 다니면 힘들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제가 네. 봤을 때는 서로 보는 네. 관점이 서로 다르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 아, 그러니까 두 분의 연애 가능성은? 없어! 오케이! 방금 그 깃발이 증명해주는 건가요? 없어! 절대 없어요? 없어. 아, 근데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네. 말 그대로 동생 누나처럼 잘 지내는 건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거만 진짜 그런 거만 딱 거기까지.